진짜 이게 끝입니다. 개곡 만드는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보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주면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이 테라리움을 좀 한번 레이아웃을 변경할 건데, 많은 변경은 아니고요. 중간에 뭘 만든, 계곡을 만든다고요? 물 흐르는데 이 안에 계곡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디케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말이 거창해서 계곡이지. 테라리움 이렇게 저희가 있었잖아요, 기존 거. 그때는 여러 가지 수초를 다 심어본다, 이 풀들을 다 심어본다고 저희가 정말 뭐 레이아웃은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드러내면서 기존 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살리면서 이제 좀 물 흐르게 하는 거를 좀 연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집에서 엄청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그거 많잖아요. 이렇게 홈엑스로 계단 같이 짜가지고 물 흐르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멋있어요. 근데 굉장히 굉장히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보고도 저도 못 따라 하겠거든요. 그쪽은 제가 능력치가 없어서. 근데 그냥 그런 포맥스 작업 없이도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는 걸 만들 수 있는, 예, 기본 테라리움에 만들 수 있는 팁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간단하게 하면, 그렇죠? 일단 촬영을 위해서 물을 빼놓은 상태고요. 물은 한 요까지는 채울 거예요. 네, 요까지는 좀 채울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황호석을 사용했고요. 베이스로 황호석을 사용하고 안쪽에는 난석을 채워넣습니다. 난석을 채워넣어서 그 풀들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기존이랑 그 구성은 똑같고, 보시면 안쪽에 수중 모터를 사용을 했어요. 네, 수중 모터를 사용했는데 수중 모터 끝부분에 유리 입질 쓰고 있잖아요. 그거 뽀삐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그랗게 단지형으로 생긴 거, 그게 수류가 약하게 나오니까 그걸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타고 내려오도록, 네, 여기서 타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보이시죠? 유리 입질 쓰고 해서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거 할 때 주의점이 앞쪽 유리면에는 물이 튀는 것들이 안 오게 좀 뒤로 흐르게 많이 해야지 앞면을 계속 깔끔하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보시다가 계속 물 뜯기면 짜증나잖아요. 더러워 보이고. 그런 것들은 좀 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안에 수중 모터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일반 리컴 수중 모터고요. 거기에다가 1216 호스를 썼거든요. 그 사이즈가 맞아서 1216 호스에다가 1216 사이즈의 유리 출수구 이렇게 달면 일단 기본적인 계곡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 사실 더 좋은 거는 수중 모터 부분에 그 구피 치어통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를 설치하시고 그 안에 수중 모터를 넣으시면 그 수중 모터가 덜 막히는 그런 효과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추후에 그건 달아주도록 하겠는데, 지금 사실 사왔어야 되는데 못 사왔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유지 관리도 굉장히 쉽고요. 거기 쏙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이물질이 모터를 막지 않아서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좌측이만 이렇게 모여가 좀 답답해 보이고 뒷 공간도 활용을 못했었는데, 여기를 메인으로 힘을 좀 주고 저거 안쪽으로 밀면서 조금 힘을 죽여가지고 원근감도 좀 살렸고요.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테드? 네. 그렇게 했고 풀들은 한두 개는 좀 뺐어요. 네,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거는 좀 뺐고, 겹치는 것들. 그래서 좀 안 겹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저 계곡을 어떻게 하지? 저 포맥스 다리를 계단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 시작하시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도 밖에서 전혀 티가 안 나요. 유지 보수도 문제가 없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다시 물을 채우고 작동을 시킨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더 필요한 그런 테라리움을 만들기 어렵다면 이렇게 즐기셔도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로 주로 했어요. 옛날부터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계속 물이 흐르다 보니까 잘 안 질리고 재밌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갈래 짓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솔직히 필요는 없고요.
가장 간단하게 그 계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중 모터에다가 호스 달아서 외부 여각이 단지형 출수구 그거 하나면 레인바도 너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단지형 출수구 하나 있으면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의 테라리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물을 채워볼게요. 네 여러분 물을 다 채웠고요. 이 정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 풀들이 밑에만 잠길 듯 안 잠길 듯 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수초 이름들이 이 풀 이름들이 계속 수초라 그러네. 이 풀 이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화면을 캡처하셔서 화원에 가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꼭 이름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을 한번 켜볼게요. 와 시원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자 앞에서만 보시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뭐 굳이 막 이렇게 봐도 보이는데 사실 보여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유리 그래서 유리 입출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네 그리고 깔끔하고 쉽게 이 계곡 물이 흐르는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태근님 혹시 이런 컨셉은 어떠세요? 괜찮 마음에 드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물 흐르는 거 네. 보고 좀 진짜 자연스럽게 해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존 테라리움 구성하셔서 그 다음에 수중 모터 놀 아까 말한 대로 그 구피 치어통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거 거기에 수중 모터를 넣고요. 이렇게만 재현해 주시면 굉장히 쉽고 재밌게 이렇게 물 흐르는 계곡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테라리움 굉장히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영상으로만 간단하게 한다 그러고 넘어가면 좀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진짜 이게 끝입니다. 계곡 만드는 네 끝이고요. 이거는 리컴 건데 9W짜리예요. PF283인가? 정확히 모델 보면 모르겠는데 밑에 이거 강약 조절이 되고요. 9W 아니 9에서 10W짜리 되는 거고 1216 사이즈 외부 여기 호수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16에 맞는 요 단지형 출수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기 달아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계곡 연출이 가능합니다. 졸졸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졸졸졸.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저렇게 하면 간단하게 세팅돼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끼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출수되는 부분은 항상 케이블 타이를 한 번 더 감아주세요. 이게 어느 순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방지를 해서 감아주시고 이 부분은 안 감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다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그냥 뒷공간에 이렇게 수중 모터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중 모터 내려놨죠? 그 다음에 이거를 모양에 맞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진짜 끝인지 아닌지? 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려주면 그럼 그냥 계곡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어렵게 막 코맥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재단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같은 초보 그냥 간단하게 즐기기 원하시면 이렇게 1초 만에 계곡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테라리움의 꾸미는 작은 계곡 꾸미기 꿀팁이었습니다.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